여러분 반갑습니다. 철문점TV입니다. 오늘은 조금 특이한 커터칼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. 어떤 커터칼이냐면, 이거 아니구나. 이 제품인데요. 카이에서 나오는 9mm용 커터칼입니다. 평범하게 생긴 커터칼을 왜 소개를 해드리냐면, 이 칼에는 특이한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. 후라이팬에 계란 후라이를 하면 안 들러붙잖아요. 그게 불소 코팅 때문인데, 이 칼도 불소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도배하시는 분들, 시트지를 재단하시는 분들에게 꽤 유용한 칼이에요. 제가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 카이에서 나오는 일제 칼이고요. 업체에서 포스트잇을 붙이면 안 붙는다고 해요. 그래서 이칼 전에 국민 칼이죠. 화신 커터 칼. 이 제품에다가 포스트잇 이 부분을 붙여보면 잘 붙죠. 안 떨어집니다. 이 제품은 이 앞쪽에 불소 코팅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포스트잇에 붙이면 안 붙습니다. 한번더 붙여보면 붙지를 않아요. 그래서 도배로 풀이나 시트지에 접착제 같은 게잘 들러붙지가 않아서 쓰다 보면 칼날 빠져나오는 부분에 풀이 붙어서 안 빠져나오거든요. 이런 식으로 후라이팬처럼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잘 붙지 않는 건데요. 조금 더 강한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. 철물점TV. 테이프를 붙여보도록 할게요. 오, 금방 떨어집니다. 일반 칼에는 붙여놓으면 안 떨어지죠. 이렇게 안 떨어져야 되는데, 이렇게 세게 잘 붙지 않는 걸알수 있습니다. 보시면, 이런 식으로 불소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붙지를 않아요. 이런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떨어져야 정상인데, 이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. 소리가 혹시 들리시나요? 오늘은 풀과 접착제가 잘 들러붙지 않아서 도배나 시트지 작업하시는 분들에게 용이한 커터칼, 카이에서 나오는 커터칼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정말 간단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철물점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